안녕하세요. 파파제스입니다. 여울입니다. 저희가 방금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고 나왔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요? 저희는 둘 다 82년생 김지영 책도 읽었고 그리고 지금 바로 영화도 보았습니다. 아, 저도 영화 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여울이 정말 많이 울던데 괜찮아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영화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아, 진짜 많이 울었어. 영화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많이 우는 건 나도 태어나서 진짜 처음이야. 아,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 책을 볼 때보다 더. 사실 슬플할 게 없잖아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줄거리를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책이랑은 분명히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영화 같은 설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장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연애할 때 소설을 읽었죠. 여울이가 추천해줘가지고. 아, 그랬나요? 네, 읽었는데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막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고 오히려 영화적 설정이 더 현실감 있게 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더 괜찮았어요. 스토리 전개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이제 글로 보다가 이렇게 장면과 목소리로 들으니까 제가 책 읽을 때는 울지 않았는데 이 영화 저도 엄청 울었어요. 코 엄청 풀고. 맞아요. 휴지가 있다만큼. 저는 뭐가 그렇게 슬펐냐면 되게 이 영화가 되게 논란이 많이 됐고 책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전 그 현실도 참 슬펐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동일하게 살지 않더라도 그러한 지점들을 살고 있고 엄마가 됐으면 그리고 부모가 됐으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전 참 마음 아프게 느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맞아 누군가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포기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엄마의 엄마 그냥 이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느꼈을 그러한 지점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질 때마다 위로를 받았구나. 나에 대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나의 선 말들에 대해서 위로 같았어요. 아, 저는 이제 소설 읽을 때도 그랬는데 영화 보면서 느꼈던 이 먹먹함 그거는 이 영화가 지극히도 현실을 담고 있어서 너무 먹먹했어요. 뭐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먹먹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아 내가 여자로 살았으면은 이런 공포와 이런 불안과 이런 막막함을 느꼈겠구나를 일깨워줘서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되게 잘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게 읽었어요. 근데 불편하게 읽은 이유가 그게 왜냐면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그런 것들을 콕콕 찝어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그 버스에서 그 고백 폭행이라 그러나요? 그 밤에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고백하려고 하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죠. 완전 공포심이죠. 그리고 그 화장실 몰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기 키우면서 집에서 쉰다는 표현 이거는 말이야. 애기 키우면서 어떻게 쉬어요 그 집에서. 그게 쉬는 거야. 정유미가 그러잖아요. 나 쉬는 거 맞아? 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는 우리가 연애할 때고 애기를 낳기 전에라서 그 사실 크게 그 부분이 공감이 안 됐는데 애기 낳고 보니까 집에서 애기 키우는 게 절대 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어요. 쉴 틈이 없죠.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왜? 다들 그렇게 살고 뭐 혹은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찡찡댈 일이야 말하는 분들 일부 분들에게 진짜 딱 1년만 육아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누구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을 거야. 이 육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이 얼마나 종속되는 건지 그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혼자 애 키우는 그런 엄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둘이 하는데도 아까 맘춘 그 얘기했죠.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과 한 생명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도 어머니가 키워줬잖아. 그 엄마 자기 엄마한테 그 벌레라고 하면 좋아? 진짜 수준 낮은 거야 그거. 사라져야 되는 말이에요. 사라져야 되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돼. 제 가장 크게 울었던 부분이 그 후반에 그 정유미가 아픈데 공유가 나랑 결혼해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왜? 어떤 마음으로? 사실 그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러면 그 상대방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 지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공유가 거기서 악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이거 우는 그 장면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김지영의 입장도 되게 공감이 됐고 또 회사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공유의 입장도 너무 그 공감이 돼서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슬픈 영화였어요. 저도 남편이 이제 김지영 씨한테 정유미 씨한테 아기 낳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어땠나? 우리도 아이? 뭔가 이제 사랑의 결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잖아. 조금은 도취를 했지. 근데 그 육아의 고통은 사실 마냥 고통은 아니죠. 물론 그 안에 행복과 성취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힘듦을 당시엔 몰랐으니까. 몰랐지. 전혀 몰랐지. 이 영화가 절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으니까. 모두가 아기를 낳고 산다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우리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해왔고 우리 아버지가 겪어왔던 그 힘듦을 우리조차 몰랐던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살았고 육아를 하면 저러한 힘든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구나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유리천장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똑같이 남자랑 공부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러면 사회적인 어떤 진출이나 성장이 이렇게 딱 닫히는 그런 게 존재하잖아요. 네. 나도 사실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니 육아휴직만으로도 간접 체험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아기는 크지만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 반대로 내가 아기 보고 있는데 여울이는 뭐 매일 출근해가지고 월급 받고 진급하고 이러면 뭔가 같이 살아도 내가 뒤처지는 그 기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건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현실이 아니고 그냥 영화가 아니라 이거는 바꿔가야 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숙제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고통이나 어떤 힘듦의 책임은 남편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성들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하고 우리 사회가 바꿔나가야 하는 지점들을 얘기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그 82년생 김지영 소설 읽었을 때부터 그 남성 혐오, 뭐 여성 혐오 뭐 이런 논란이 된 작품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입장 바꿔서 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소설이자 영화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과장이다, 뭐 남자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바로 옆에서 친구가, 주변에 동기가, 누나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만 남자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뭔가 탓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남자 여자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남자가 잘못됐다 여자가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고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또 저는 또 딸 가진 아빠 아니겠습니까? 내 딸은 그런 사회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큰일 났네. 아 답답해 되게. 저도 이제 누나가 있고 저도 이제 아들이라서 그냥 모르고 받아왔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집안일 할 때도 누나가 더 많이 하고 저한테 양보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아왔고 저도 모르게 저희 누나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각하지 못했죠, 저도. 근데 저도 소설 보면서 많이 깨닫고 또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더 많이 또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딸 가진 아빠 입장으로서 이 영화를 또 다시 보니까 아 진짜 내 딸만큼은 이렇게 차별받고 뭔가 여자라고 해서 손해보는 그런 사회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사랑받고 금 같은 내 새끼인데 제 딸이 이제 클 때까지 이 풀어나가야 될 이 사회 숙제입니다. 예, 저는 제 자식에게 더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웃기셨네요. 우리 같이 네.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시다. 저는 싸우고 네. 또 같이 싸워야죠. 같이 싸워주시고 네, 82년생 김지영을 써주신 작가분께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는 정말 현실의 주인공분들 저희 어머니, 누나, 또 친구들 모든 또 어머니들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네,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여울이한테도 되게 고맙고 미안하고 네,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 파파제스 부부의 82년생 김지영 후기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화 책 리뷰로 인사드렸는데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82년생 김지영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